왔다왔소 TV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왔소 TV 진행자 왔다입니다. 왔다는 군산에서 50km, 서울에서 300km 떨어져 있는 군산에 있는 선유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군산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다음이 바로 오늘 가고자 하는 선유도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에 가시면은 선유 스카이선 라인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가야 됩니다. 저는 눈이 내리고 폭풍우가 오고 바람이 불고 바다가 은 날에 이곳 선유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선유해수욕장은 우리에게 명사 심리해수욕장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제가 가다가 점심을 먹고 가서 그렇지 않았으면 날려갔을 뿐 했습니다. 모래가 바닥까지 50m 정도 백사장이 이어져 있고 선유 해수욕장 앞에는 이렇게 펜션과 매점, 식사 가능한 식당, 카페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에 해수욕장에 달렸습니다. 그냥 뛰어 들어가서 수영복 입고 해수욕을 할까요? 저 앞에 보이는 횃불 같은 기둥이 45m 정도 됩니다. 타워입니다. 선유 스카이선 라인을 체험할 수 있는 라인이 지금 보입니다. 명사 심리 해수욕장, 바로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백사장을 걸어봅니다. 명사 심리 해수욕장은 말 그대로 길이가 심리 정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곳 선유 해수욕장은 길이가 2km 정도 남짓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선유도 해수욕장과 건너편에 또 바다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통로가 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다가 해수욕장이 얼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름에 찾아야 되겠지만은 겨울에 찾아도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 사장이 아주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명사 심리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이 만조대를 제외하고는 이 수심이 굉장히 낮고 파도도 보시는 것처럼 바람은 세게 부는데 파도가 잔잔합니다. 그래서 해수욕하기 아주 좋습니다. 왔다는 고군산도에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명사 심리 해수욕장으로 알려진 이곳은 더 넓은 바다에 유리알 같은 백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